안녕하세요, 임민윤입니다. 오늘은 청경채 새우볶음을 할 거예요. 먼저 불 켜시고요. 기름 둘러주시고, 마늘. 마늘 향을 먼저 넣을게요. 이것도 마늘을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해도 돼요. 굳이 나중에 빻은 마늘 넣으셔도 되고요. 마늘이 조금 익기 시작하면 새우 바로 넣을게요. 새우도 또 익기 시작하면 청경채 넣어주세요. 이거 저희 밭에서 이번에 청경채 뜯어온 거예요. 많죠? 너무 뿌듯합니다. 청경채 또 넣고, 이제 마늘, 진간장. 한 스푼, 굴소스 한 스푼, 한 스푼 넣으시면 한 스푼, 한 스푼 설탕, 설탕 한 스푼 넣을게요. 후추, 후추 많이. 이거는 전분물이거든요. 하고 익혀줄게요. 이렇게 이거는 반찬에도 좋을 것 같고 술안주에도 좋을 것 같아요. 우와, 너무 맛있겠다, 그죠? 참기름 한 스푼 하고 깨 뿌리면 끝. 우와, 맛있겠다, 그쵸? 청경채 새우 볶음 같이 한번 해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